강릉부 관하 7사당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소재 교회 사가들의 연구와 구전에 의하면 1866년 병인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7사당과 인명관 산문인 객사문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7사당은 조선시대 관공서로 호적, 농사, 병무, 교육, 세금, 재판, 풍속에 관한 7가지 정사를 베풀던 곳이다. 이곳 칠사당과 그 뒤편의 객사문에서 교우들은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하였다. 강릉 지역의 순교자로 교회 공식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이는 치명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심능석 스데파노와 이유일 안토니오 정도이다. 치명일기에 있는 심 스데파노에 관한 내용을 보면 본디 강릉 굴아위에 살더니 무진 5월에 경포, 포도청 포졸에게 잡혀 지금 풍수원 사는 최바오로와 함께 갇히었다. 치명하니 나이는 29세 된 줄은 알되 치명한 곳은 자세히 모르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 사학자들은 여러 순교자 증언록을 이용해 이곳 칠사당에서 병인 박해 때 신문도 없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많은 교우가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강릉에서 병인 박해가 한창이던 1868년 5월에 이유일 안토니오와 심능석 스테파노 등이 체포되어 서울의 좌포도청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순교했다. 이들이 서울로 이송되기 전에 강릉 대도호부 관할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심 스데파노와 이 안토니오는 200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안건으로 한국 천주교회에서 시복을 추진하고 있다. 임영관 인근에는 영동지역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한 임당동 성당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457호가 있다.